오늘의 취업 정보입니다. 단전 KDN 주식회사에서 사무 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15일까지며 근무지는 전라남도 나주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전남지사입니다. 한국 동그라미 파트너스에서 사무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20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금산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전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성원에서 가스 충전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24일까지며 근무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울산지사입니다. DBCSI 손해사정 주식회사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중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이사는 서울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영시큐리티에서 건물 청소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양평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존앤존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기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영시큐리티에서 아파트 빌라 경비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에어텍 시스템에서 LED 부품 제품 조립검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3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이천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9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영시큐리티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9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 지원과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19로 전화해서 각 담당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